혜리는 미래 여섯 번째 녀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 할 차례죠?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지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누가 하늘이 뭐 한다? 어둡다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그렇죠. The sky dark. 오케이, 다크가 그러면 하다시란 얘기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해야 되겠죠. The sky is dark. 하늘이 어둡다. 그렇죠. The sky is dark. 첫 번째 단계, 하늘이 어둡니? 그렇죠. Is the sky dark?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hen is it dark in the winter? 라고 물어본 거죠.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이 표현에는 be 동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둬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랬더니 뭐 더 스카이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언제 어두워질 거다 겨울에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그래서 대답이 더 스카이 대신에 it이 들어가서 it is dark. 하늘이 어둡다. It is dark. 그렇지. At five. 그렇죠. 뭐라고요?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이 뭐 대신 왔고요. At 5는 무슨 뜻이니까? 5시에 란 뜻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그렇죠. 언제랑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예, 얘는 어디로 가버렸지?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었다고요? 그렇죠. When is it dark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나의 사촌은 왜 키가 커질 건가요? 뭐, 그 추석이나 설에 뭐 희적도 모여가지고, 야, 쟤는 키가 엄청 커질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좀 키가 작은 혜리는. 쟤는 왜 키가 커질 건데? 물어보는 거죠. 나의 키가 작은데. 오케이, 농담이고요. 자,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누가? 나의 사촌은 뭐 한다? 그렇죠. 키클 것이다. 내 사촌은 키클 것이다가 누가 다죠? 그러니까 나의 사촌은 키클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My cousin is tall. 자, 이거는 My cousin is tall은 그냥 내 사촌이 키 크단데요. 키클 것이다가 아니고. 키클 것이다라는 표현은 언제 키클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래에 키클 거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my cousin is tall에다가 양념을 뿌려줘야지. 지금 내 사촌은 특히 다야 이거 그냥. 그쵸? 여기다가 무슨 양념을 뿌려줄까? 그쵸? 미래의 표현이니까 will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 will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My cousin will is tall. 자,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동영상 보고 공부했다 그랬지. 그렇죠. 동영상에서,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양념치 쓸 때는, 양념 뿌릴 때는 이거 조심해야 돼. 라고 그랬는데, 그 규칙이 지금 안 지켜졌는데. 자, 양념치 뒤에는 will이나 can이나 좀 이따 배울 should 같은, will이나 can이나 should 같은 애들 양념치라고 하는데, 양념치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되고, 하다시의 뜻을 가진 애들이 와야 되고,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이 녀석들이 올때 어떻게 와야 된다? 원래 모습으로 와야 된다 했어. 원래 모습대로. 그러면 is는 원래 모습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m, is, are를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어? be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my cousin will is tall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게 양념을 뿌려주는 규칙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규칙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될건 tall은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에 will tall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가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첫 단계. 내 사촌은 키 커질 것인가요? 자, 묻지 않는 문장을 잘 보세요. My cousin, 이게 누가지? 키 커질 것이다. Will be tall이었어. 이게 누가 다였어. My cousin will be tall. 이제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 거야. 그렇습니까? 내 사촌은 키 커질 것인가요? 가될 거고, 묻는 말 만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Will my cousin be tall? 문장 속에 이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이렇게 칠판 같은 거 하나 딱 펼쳐놓고,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게 그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사촌은 키 커질 것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가 된다? Will my cousin be tall? Will he be tall? Will she be tall이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이유를 물어야 되니까, 사촌은 왜 키가 커질 건데요? 그렇죠. Why will my cousin be tall? Why will he be tall? Why will she be tall? 사촌은 남자일 수도 있죠. 여자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Why will my cousin be tall? 그랬더니 부모님들 봐라. 부모님 키가 전부 다 180, 170이다 말이면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오케이. 이 대답을 봤더니, 이 대답 속에는 사촌이 남잔지 여잔지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네. 사촌이 남잔 것 같아요? 여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보고 알게 됐어요? 그렇죠. his하고 he하고 비교할게요. he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그 남자가 이 뜻이고요. his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냐하면 뜻이 그의 라는 뜻이니까. 좀 어려운 말로 주격, 소유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키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나를 만들 때써 얘는.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부모님이라고 얘기하는 사촌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 두 분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his parents 그의 부모님들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죠. 그러니까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 당연히 알죠. because they are tall. 그리고 because도 몇번 등장한 적 있는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쓸수 있는 거야. 왜 그랬어? 뭐뭐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키가 크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why에 대한 대답이 because가 될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라는 말이 돼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는 이거 오케이 그거 묻는 말이고 그렇죠 누가 다를 만들었는가 그가 판다 됐습니까 그가 팝니다 이게 누가 다죠 누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판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he 그렇죠 he sells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양념을 안 뿌렸는데 양념 안 뿌리면 비동사냐 하다시냐인데 비동사 아니고 뭐 들어간 거고 하다시 들어간 거고 그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뭐가 숨어 있다? 더즈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he sells 양념 안 뿌렸고 비동사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는 파니? Does he sell?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는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가 판다가 he sells 였으니까 그가 파니는 does he sell 됐고 자, 이 문장의 대답에서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거를 하나 더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얘를 선생님이 써보면 자, 우리말로 쓸게요.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질문에서 그는 그 대답하는 거야. 가게에서 뭐 이미 공부했으니까 장난감 판다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아, 이상하게 썼네? 들이라고 하지 않는데 얘들은 그런 거 밝힌대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 자,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라고 물었는데, 굳이 그는 그 가게에서 장난감을 판다 안 해도 되고,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어. 얘 대신에, 아니죠. 거기에서 그는 가게에서 뭐 팔아요? 그는 거기서 장난감 팔아 이래도 되죠? 됐습니까? 자 지금 뭘 가르쳐주고 싶냐 얘도 이 표현이 at the store인데 at the store도 암만 길어봤자를 할 수가 있고 그게 뭔지 이 답 속에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이게 뭔지 잘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 it sell at the store?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자신감 있게 해. 자, 영어 문장엔 항상 누가 다가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he. 그렇죠. he sells. 누가 다를 만들어야 돼, 항상. he sells. 그 다음. toys. there. 됐습니까? 대답이 뭐라고요? He sells toys there. 그러니까 He sells toys there. 오케이. 그래서 toys는 장난감들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룹니까? 무엇이죠? 무엇? 장난감. 그렇죠? 무엇을 파니? 라고 물었더니 장난감 판다고 대답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there의 뜻이 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럼 뭐 대신 왔어요? 그 가게에서 대신 맞죠. 그쵸? 그 가게에서가 영어로 뭐였더라? 그냥 더 스토어는 아닌데. 뭐 더 스토어 해야 되는데. at the store가 그 가게에서, at이 붙어야지 어디에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What does it sell? 그렇죠.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랬더니 he sells toys at the store.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선생님 새롭게 하나 가르쳐줬어요. 아, 얘도 암만 길어봤자가 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암만 길어봤자 뭐니? 라면 이거는 이시죠. 근데 요렇게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더 낫겠다. 요것만 하면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 가게. 근데 얘가 붙으니까 무엇이란 질문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고 요렇게는 암만 길어봤자 거기 대열가 되는 거야.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이따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나중에 얘들을 보고 앞제비씨라고 얘기할 거야. 보통 전치사라고 어려운 말 쓰는데, 뭐 전치사 그런 말 좀, 뭐, 일본 말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은 앞제비씨라고 합니다. 앞에다 놓는 말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나중에 앞제비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배울 기회가 올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He sells toys there.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팔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너는 팔 것이다. 그럼 미리 해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그는 판다는 양념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면 너는 팔 것이다는 양념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죠? 그럼 너는 팔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유죠. 유. 그렇죠. You will. 오케이. 여기에 be 넣어야 돼요? be 필요 없어요? 넣어야 됩니까? You will be said이에요? You will said이에요? 자, 양념시 뒤에 올 녀석의 조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렇죠? 그러면 셀은 비가 붙어야지 하다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이미 하다시기 때문에 비가 필요 없어요? 그건 셀의 뜻이 뭔지를 해리가 대답해 주면 돼. 셀의 뜻이 뭐예요? 팔다죠. 그렇죠? 그럼 비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너는 팔 것이다. You will sell.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양념 넣어서 완성시켰어요. 됐습니까? 그럼 첫 단계. 넌팔 거니? Will sell? 문장 완성시키면 되겠네. 너 여기서 뭐팔 건데?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hat will you sell here? 그렇습니까?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누가 다. 땅콩 모양. I will sell them. 그렇죠. 내가 팔 거라 했으니까 뭘팔 건지 붙여줘야죠. 무엇을 just. 어디서? 아니죠. 여긴데요. Here. 됐습니까? 자, here하고 there도 서로 비교해서 익혀두면 좋아요. there는 둘다 공통점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거기, 어디, 여기. 근데 차이점은 거기고요. 이건 여기예요. 거기, 거기, 여기, 여기.
됐습니까? Here하고 there 차이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난 여기서 주스 팔 거예요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스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이에요? 그렇죠. 무엇과 짝이죠. 무엇 주스. 그래서 이제가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뭐라고요? What did you say here? Okay.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아주 전반적으로 매우 잘했고요. 몇 가지 얘기할 거. 첫 번째. 자, 혜리야, 선생님이 계속해서 뭔가 똑같은 규칙을 가르쳐 주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영어 문장은 뭐를 붙여놔야 된다. 땅콩 모양 있죠? 누가다. 꼭 기억하세요. 누가다만 만들 줄 알면 그걸 가지고 묻는 말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 be가 필요하고 어떨 때 be가 필요 없는지. 이건 전부 다 네가 사용할 게 무슨 시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하다시면 be가 필요 없어. am, is, are도 필요 없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주의하면서 남은 문장들도 묻지 않는 말과 묻는 말 만드는 것들. 선생님이 묻는 말 바로 만들라고 안 해요. 알겠습니다. 항상 자, 뭐부터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들어 보고 나서 차근차근차근 얘기하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언젠가는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규칙을 익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천천히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매우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